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날씨가 추운데 좋은데? 아, 오늘은 활기차네. 이쪽이 저쪽인가? 어디 가시나 본데? 날씨도 좋고. 콧바람 쐬러 가시는 느낌인데? 야, 우리 또 우주 대스타 슈퍼스타. 에이, 형님. 어머! 슈퍼스타를. 뭐야, 같이 있었어? 뭐야? 둘이 어디 가? 제가 또 태우고 이게 간다는 게 제가 영광이지. 둘이 맨날 잘 맞는다고 하더니 드디어 뭉쳤네요. 네. 아우, 역시. 그 남자들이 생뚱맞게 캠핑이라는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솔로 두 명이 뭔가 더 끈끈한 우정을 좀 다지자 뭐 이런 느낌으로 우정 여행. 그런 거 좋아요. 해봐야 돼. 미래 여친을 그래, 위해서 해봐야 돼. 캠핑 가본 적 있어? 아, 근데 저 많이 가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막 스태프들이랑 이렇게 매니저랑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잘 능숙치 않죠. 형은요? 나? 나도 가끔 오거든, 캠핑을. 이제 콧바람 쐬고 싶을 때. 아, 맞아, 맞아. 이런 자연에서 맞는 그 바람이 또 다르거든. 숯불 냄새 탁 맡으면서. 그리고 고기를 또 이런 데 와서 캠핑 하면서 먹을 때 그 맛을 못 이겨. 다르지. 맞아, 맞아. 말해 뭐해, 지붕 없는 데서 그렇지. 먹으면. 공기가 다른데, 공기가. 아니, 이 두 사람 요리 못하는 사람들끼리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캠핑 가면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자, 그거 밥 먹고 배고프다. 가자마자 나는 맥주 한 모금 탁 먹고 시작해야지. 그게 약간 기분이 그래. 시원한 맥주 한 잔 딱 마시고 그걸 시작하는 거야. 막걸리 한 잔. 나 이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 심사평을 예술로 해줬잖아. 맞아. 뭐야, 갑자기 무슨. 아, 저는 당연히 형이 잘하는 건 알았지만, 여기에서 형의 가창력이 너무 확 느껴지니까, 나는 이제 단어컨대 약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미스터 트롯 때 가장 최고로 히트를 쳤다고 할 수 있는 곡은 나는 막걸리 한 잔. 형의 팬이었어요, 진짜. 김수 씨가 너무 그때 잘 봐주셔가지고. 아유. 여기다. 여기네. 오. 크다. 좋아, 좋아. 장부터 봐야지. 좋아. 아, 이 두 사람 이름을 따니까 스타리네요, 스타. 스타 커플. 둘 다 뭐 숙제료를 알아요? 아, 그래도 뭐 장은 또 이렇게. 요리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야, 여기 엄청 많네. 야. 형, 우리 정확하게 뭘 먹을 거예요, 오늘? 고기? 고기 구워 먹고. 너는 뭐 먹고 싶어? 저는 고기죠. 그래, 고기. 무조건 고기긴 고기야. 대동단결은 됐는데. 캠핑은 고기죠. 고기죠. 고기를, 형, 소고기 드실 거예요, 돼지고기? 개인적으로 놀러 가면은 돼지고기인가? 돼지고기가 좋긴 한데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고기 하나만. 그렇지. 소고기의 좋은 점은 빨리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아, 이게 근데 이게 야외에서 불 쐴 거, 불 쐬면은 이게 탈 수도 있겠다. 금방. 예. 고기를 버리더라고, 소고기를. 맞아. 그래. 그냥 후라이팬에 쓰는 게 좋은데, 불 못 다루면 팬 요리가 더 좋아요. 이거 뭐야? 육회를. 어? 육회 먹을래? 나 육회 좋아해. 나 너무 좋아해. 육회 되게 좋아해. 너무 좋아. 좋아. 아, 육회를 산다고? 육회를 사고. 그래. 그리고 돼지고기 구워줄게. 아, 좋았어. 나이스. 요리 못하니까 그냥 육회로. 대박이다. 거의. 아주 원시적이, 아주 원시적이. 먹을 수 있잖아. 네. 소스 있으면 돼. 비늘만 찢으면. 형 육사심이 엄청 좋아하거든. 제가 너무 좋아해, 저도. 아, 진짜로? 네. 야, 좋아, 좋아. 잘 통하네. 집으로 사면 되겠다. 아, 그쵸. 어우, 맛있겠다. 되겠다. 아, 해도 있네. 해도 있어, 여기? 이런 거 고추장 찍어 먹으면 대박이지. 소라. 대박. 안 해도 되는 거. 소라. 그냥 다 재어 있는 거. 조리 필요 없는 거. 조리 필요 없는 거. 이거 대박이지. 아, 이거 하나 먹어요. 포장만 뜯으면 되는 거. 그치, 둘이 뜯만 맞으면 되지. 됐다. 나이스. 과자도 좀 살까? 옛날 과자 어딨나, 옛날 과자. 왜? 나랑 피부 왜 이렇게 비슷해? 그래? 아, 좋아해? 과자 취향도 똑같아? 자갈치 포토 비슷해. 나도 이거. 그때 자갈치. 너 옛날 사람이네? 아니, 나는 너무 비슷해. 서로 선호하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보기보다 정말 비슷한 점이 나랑 많구나. 와, 이런 짝꿍이랑 여행하면 환상적이지. 막 이런 생각했죠. 뭐야, 눈에 하트가.
있어. 뭘, 어머, 그지? 아련하게. 자, 나는 소맥을 조금씩 하는 편이야. 아, 그럼 우저, 형 캠핑인데, 당연하죠. 막 과음은 안 하는데, 그래도 소맥은 하는 편이라. 주로 술을 사는구나. 이렇게, 이 정도면 되고. 그 저는 이제, 저도 음료수는. 뭐 먹을까? 어? 복분자 주웠어요. 복분자. 아, 복분자 좋아해요? 생각보다 알코올이 많이 들어오네요. 예, 예. 제로콜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이거 하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치. 한 명이라도 제정신이. 그다음에 여기 있다, 햇반 여기 있다. 현미밥 먹을까? 현미밥 먹을까요? 살 덜 찌게. 그래도 건강 생각하셔. 현미밥 드시네. 너 무슨 라면 좋아해? 아, 현미밥 어떠세요? 콜. 매운맛? 매운맛 콜. 아, 둘이 되게 가자? 케미가 좋다. 아, 양송이 버섯. 반대가 없네. 또 아스파라거스 이거. 이거 시키고. 아, 좋다, 좋다. 됐다,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천천히 오래 먹으려고. 남으면 갖고 가면 돼. 예, 예. 아, 남으면 갖고 가면 돼. 아무튼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네요, 전혀 둘이. 많이 샀네. 네, 14만. 오. 이거 한번 스마트 한 거예요? 오, 영탁 결제. 와, 플랩. 오, 수고하세요. 형이야, 형. Let's go. Let's go. 오케이. 도착. 자, 왔어, 왔어. 야나바치. 오, 예쁘다. 투객이 있으면. 저 어디예요? 남양주. 가깝네. 야, 너무 좋다. 대박이야. 제가 좋네. 제가 기분 좋잖아. 저렇게 잔뜩 사들고 가서 이제 부자 된 거 같고 막. 오, 날씨가 좋다. 진짜 딱이다. 아우, 둘이 참. 다른 분들은 저기 막 커플끼리 왔을 텐데. 우리 어디지? 어? 혹시 저기? 저기다, 저기. VIP? 어, 맞아. 오, 아, 진짜? 하나가 더 으리으리하네요. 그지, 뭐가 좀 있지, 그러니까, 그림이. 글램핑장이구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건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텐트 치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뭐, 다 되어 있네. 할 거 하나도 다 돼 있는 거. 돼 있는데 가야죠, 야. 돼 있는데. 나는 남자 둘이 캠핑한 날에서 막 텐트 치고 막 장박하고 막 역동적으로 막 그치? 아, 막 그거 기대했는데. 역시 영특력 스케일. 아니야, 너 때문에. 야, 월드스타가 오시는데 내가. 아유, 왜 그러세요? 월드스타를 위해서. 난 한국형이야. 아유, 참. 야, 뭐야. 어우, 느낌 있다. 오케이. 우와. 야, 와, 여기 되게 좋다, 근데. 오, 되게 좋네. 진짜 누구나 스타일이다. 여기 이제 2층에도 침대가 있어요. 아늑하더라고요. 네. 좋지. 네, 어우, 아늑해, 아늑해. 우리 놀러 갔다. 아, 너무 좋네. 어머! 이거는 그냥 집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치, 집이지. 이건 그냥 강남에서 하시지 그랬어요. 아, 근데 공기가 다르잖아. 형님, 공기가 다르잖아, 공기가. 공기가 다른데, 공기가. 어, 너무 좋은데, 형? 괜찮지? 앤틱하게 잘 돼 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이런 감성. 나 좀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오, 진짜 나도. 오. 오, 좋아.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 아, 좋죠. 하나, 둘, 셋. 어, 둘이 봐봐. 어머. 와. 예. 전 절대 저런 거 못 합니다. 형, 걔 가방 이제 좀. 뭐, 난 걔, 뭘 들고 오셨어요? 난 원래 아무것도 안 갖고 와. 난 진짜 안 들고 다녀. 트레이닝복 한 벌이면 끝이야. 어, 나 똑같아. 그러니까. 어, 진짜? 저는 나 5일 여행 가면은 한 두세 벌? 어, 나도 그래. 네. 속옷 빼고, 속옷은 이제 여일벌로 있는데. 운동화 하나, 슬리퍼 하나. 어? 어?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운동화는 하나로 다 끝내. 어, 한 하나 끝내. 저는 오히려 슬리퍼 안 살 때도 많아요. 그냥 아, 거기 그래? 가서 사는 거. 어, 거기, 저기, 구비돼 있는 거. 그쵸. 아. 야, 왜 이렇게 비슷해. 희한하네. 야, 나 딱 요것만 갖고 왔다. 뭐가 무슨. 이게 뭐야? 아, 그래도 분위기 좀 내려고. 이렇게 어머, 섬세해. 어, 가랜드. 보통 놀러 가면 어, 얘 느낌 난다 이거. 그런 것도 어떻게 준비하셨어? 저거 뭐야? 오. 그러니까 약간 좀 꾸미려고. 아니, 본건 글램... 있는 거야. 어. 너는 뭐 갖고 왔어? 저요? 진짜 뭐 갖고 왔는지 보여드릴까요? 넌 나보다 더 미니멀리즘. 아, 중요해, 이거 중요해. 저거 뭐야? 아, 중요해, 이거 중요해.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지. 끝. 진짜 없어도 돼. 그러니까 진수 씨가 되게 탈출하더라니까. 되게 까탈스러울 줄 알았는데 되게 저런 거 보면은. 형님은 많이 챙기시잖아요. 형님이 까탈스럽지. 저 1박 2일이면 한 트렁크 하나는 가져가야 되죠. 와. 1박 2일이에요? 여기다 잠옷도 있어야 되죠. 어? 슬리퍼 있어야 되죠. 양말 있어야 되죠. 어? 고기 굴 때 있는 옷 입어야죠. 고기 굽고 나서 갈아입어야죠. 많잖아요. 냄새 배고.
요거 너도 요거 꼽아줘. 약간 분위기 내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또 이 형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래, 나도 진짜 오랜만이야. 이제 문제는 이제 남자 둘이 이러고 있다는 게 문제. 네. 야, 이거라도 있어. 두 분은 저거 저런 것도 갖고 왔어. 저런 걸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네. 우리만의 공간. 이쯤 이렇게 할까? 아, 우리만의 공간. 이렇게 하죠. 오케이. 아, 이뻐 이뻐. 뭐 이런 거 꾸미는 재미도 있지. 오케이. 오, 우리만의 공간. 아, 좀 쉬자. 저거 진짜 오해받겠다. 그러니까. 아니, 야,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행복해하냐? 아, 근데 행복해 보인다. 어, 진짜 누렇게 행복해. 아, 저는 진짜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근교 나와서. 네, 바람 쐬러 나가서. 아, 좋아. 좋아. 이거지. 이거 하려고 왔는데 뭘. 아, 뭘 했다고 벌써 자유시간이야. 꼼짝을 안 한다. 옷도 안 벗었어. 동원이 콘서트 게스트로 나가요. 정동원? 예. 어머어머. 이야, 진짜 후하게 MC 썼다. 형, 저 콘서트 게스트 한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왜 너는 형이야? 나는 삼촌인데. 아, 그래요? 나는 삼촌인데 왜 너는 형이야? 형이 삼촌이라고 얘기하라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나보고 형, 나도 형 해줘 그러니까 삼촌이죠. 이게 나중에 한번 동원이 불러서 해야겠는데. 아이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 애들 되게 어쩔 때 되게 얹잖아. 이모, 아줌마 그치? 이런 기준도 있고. 근데 저 김호중 씨는 이제 32인가 그러거든요. 걔는 또 삼촌이에요. 아, 정확하구나. 비주얼 보내. 약간 눈으로 느끼는 느낌. 그러니까 동원이. 얘가 나이 더 많은데. 아, 참. 어머 어머. 저 올 때 보니까 저 뭐 실내 서핑이 있더만. 네. 아, 맞아 맞아. 봤어? 형 서핑 할 줄 아세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저도 액티비티는 물을 안 좋아해. 아, 서핑장도 있어 저기? 요새 서핑 그래. 많이 하더라. 수영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수영을 못 하니까 배워볼 생각도 안 났어요. 왜냐면 너무 물이 너무 무서워요. 그렇구나. 발이 안 닿으면 세상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어, 진짜? 그 한번 또 너 못 한다며. 왜냐 근데 뭐 잘하는 사람이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온 김에 경험이니까. 그래, 그러면 Let's go. Let's go. 와, 이런 데를 어떻게 또 설치하셨대? 아, 실내. 어, 이런 데가 있어? 어, 이거 괜찮다. 아, 온수풀이에요. 예, 네, 물이 따뜻했어요. 어, 완전 따뜻해. 좋다. 완전 따뜻했어요. 네. 오, 오, 물냄새. 물냄새, 오. 이거 어떻게 이거를. 와, 근데. 야, 멋있다. 멋있긴 하다. 와. 오. 물살이 너무 빠른데? 그러니까, 우리 물이, 좀 우리 물 약하게 해달라 그래야겠다. 균형감각? 오, 나오셨다, 나오셨다. 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거 허벅지가 벌써부터. 아, 이게 다르네, 이게 다르네, 허벅지가. 남자 나한테도. 근데 이거, 저희가 오늘 처음 해보는데, 가능한가요? 그럼요, 한 시간 만에 가를 수 있습니다. 하체 튼실하신 분들. 자존심 상했어. 그렇죠. 오. 덜덜덜덜덜. 왔어. 이야. 와, 한, 와. 어려울 것 같아. 할 수 있을까? 서 있기조차 힘들 텐데. 일단 기본적인 발 위치 먼저 알려드릴게요. 발 위치는 왼발 보드 가운데. 오른발은 보드 끝쪽에 놔주시면 돼요. 맨 끝에? 끝쪽에. 네. 이 상태에서 팔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무릎만 살짝 앉아주시면 됩니다. 아, 승철이 형님 금방 하시겠다. 승철이 형님 참여. 오, 금방 잘하시겠다. 스키도 운동 잘하시니까. 예, 내렸죠. 그럼 바로 지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라고요? 바로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나 봐? 이게 너무 시선을 압도해요. 너무 빨라. 아, 맞아요. 넘어지면 참 볼썽 사라질 텐데. 아프지 않나? 넘어질 때? 응. 어느 분 먼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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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들어. 그래.
끌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두 끌고 들어와 주세요. 잡아주니까. 버텨. 버텨. 자, 맞으시고. 야, 멋있다, 와. 멋있다. 지금 뒷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하체 힘이 중요한가 보다, 진짜. 뒷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보드가 잘 돌아가버리니까. 진짜 장난 아, 저렇게 되는 거야? 다치진 않았어요? 안 아파. 우리 준수 씨 다치진 않았어? 네, 다치진 않았어. 다행이에요, 그러면. 우리 준수라고 좀 하지 마. 우준. 와, 엄청 세게 넘어지네. 재밌어. 아파 보이네. 아, 저는 진짜 물 너무 안 좋아해서. 저한테 기대지 마시고. 그렇죠. 움직여 기대. 양가 앞발을 조금만 더 줘봐요. 앞발을. 자, 이제 오징어 되죠? 오, 좀 탈 것 같은데, 왠지? 버티는데. 잘하네. 안정적이야. 그렇죠. 표정 봐. 지금 표정 뭐야? 지금 표정 봐. 표정이 애가 뭐야 저거? 팔을 일자로 그대로 계속 앞으로. 네. 지금 아 심오해. 손 한번 놔볼까요? 혼자는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네. 뒤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저 표정 봐. 그렇죠. 뒤로. 진지해. 춤춘다, 춤춘다. 사람 CG 아니지? 진짜 한 거지? 네네네. 버틴다. 오. 자동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래도 버텼어. 잘하네. 가보자. 좀 남을 거예요. 아니, 보드가 돌아가면 알려드린 대로 그런 거 추천하시면 됩니다. 오, 잘하네. 아이고. 오. 귀여워. 준수 씨는 엄청 아프게 넘어지네. 준수 왔어요. 아, 제일 따라가야 돼, 제일 따라가니까. 자꾸 오네. 이게 약간만 이렇게 가로로 누워버리면 눈살 때문에 그냥. 여기 있지. 이래, 이거. 진짜 많이 먹었어. 오! 이겼어! 야, 너무 세게 군대지. 야, CF다. 남자! 아하! 재밌겠다, 저거. 재밌겠다. 따뜻하니까 좋을 것 같아, 물이. 이거다. 자, 멋있게. 바로 뛰어내려? 네. 뛰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영탁은 운동신경이 좀 있네. 잘해요, 완전. 야, 이거 재밌다. 야, 이거 엄청 재밌어. 나이스. 잘하네. 이게 뭔가 날렵하네. 아, 그러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이야. 오. 전복 따러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 잘하는데? 나이스. 야, 준수는 머리 젖어도 멋있다. 어? 젖어도 멋있어. 왜 이랬어? 물살이 너무 세서. 싸대기 맞았어, 지금. 누나한테 싸대기 맞았어. 나도 열 받으려고 그래. 아, 약간 진 거거든, 살짝. 테르노 안 되니까 세게 했더니 이제 안 맞아. 테르노 진짜. 다시 와.
좋겠다. 어, 재밌겠다, 근데. 어, 넘어질 것 같아. 자, 여기가. 조세야! 뭐야, 넌 뭐야? 너희,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재밌다. 저기 가보자. 저기 들어가봐야 돼. 너무 아파. 이거야. 오, 갑자기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갑자기. 갑자기 도인처럼. 애들이 보통 애들은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이야. 온천 아시죠? 어,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아, 따뜻했어요. 아, 밖에 또 겨울이니까. 맞아, 맞아. 재밌었어요. 어, 물에 대한 공포가 조금 사라진 기분? 그렇겠죠. 재밌게 물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겠다. 공포 없어 보이던데? 근데 왜냐면 뭐 빠져 죽을 걱정을 안 해도 돼. 아, 깊지가 않으니까. 깊지가 않으니까. 오, 오랜만에 약간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듯한? 어,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이 정도 타는 게 잘하는 편인 건지 중간인 건지 못하는 편인 건지를 이제 모르겠어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 생각보다 준수랑 영탁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또 준수 씨 짤 많이 생성되겠네요. 어, 아늑하니까 막 졸리다. 그러니까 졸리네. 잠깐 자. 알람을 10분. 저거 맛있는 과자인데 저거. 당 떨어지니까 또. 일단 밖을 안 나가는구나. 나가서 좀 불도 피고 네, 좀 막 아니 그리고 뭐 준비를 하잖아 우리 캠핑 가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스페셜하다 스페셜 남자 둘이 뭐 이런데 누구야? 캠핑 와가지고 캠핑장 자체가 스페셜해 지금. 어? 어? 뭐야? 여긴가? 여기 있나? 오? 어? 네 어? 어? 누구야? 뭐야? 어? 뭐야? 어, 진짜 오셨어요? 누구야? 아니 뭐야? 진짜 놀랬어. 나 진짜 아니, 왔다고? 진짜 늘어져 있는 거야 뭐야? 우리 진짜 쉬고 있었어? 나 놀랬어 놀랬어. 나 진짜 놀랬어. 저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 아, 몰랐어요. 좀 자고 있었던 거야 방금. 아 진짜? 아 여보세요? 누나. 안녕하세요. 누나 여기 지금 둘이 뭐 그냥 고기 구워 먹으러 갈 건데 말. 이래서 아니 여기 따뜻해 와주세요. 응답으로 얘기한 건데 전 놓치지 않죠. 우리 준수 타기가 있다는데 수탁이 있다는데 내가 안 가겠나? 그렇게 가고 싶어. 카톡 그냥 보내놓게 주세요. 되면 시간 되면 전화 한번 줘요. 아 기대하지 마세요. 좀 기대하지 마세요. 방문이야. 와주세요 꼭. 우리 진짜 쉬고 있었어. 나 놀랬어 놀랬어. 나 놀랬어 진짜 놀랬어. 오, 오, 나 진짜 옷 차가운 거 봐. 진짜 혹시 몰랐네. 아, 어 이런 거. 어, 오자마자 핫팩을 무심한데 챙겨주는데 나 너무 심쿵했어. 아니 그 저 영탁 씨는 핫팩을 이렇게 손에 딱 쥐어주던데. 원래 스윗하게.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좀 스윗한 그 핫팩 다 쓴 거라서 식은 거라 가지고 아, 웃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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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준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몸에 뱀 거 같아 이건? 아니 몸에 뱀 거 약간 츤데레야 이럴 때 보니까 좋네. 아 준지도 몰랐다. 그 이럴 때 약간 심쿵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고기 먹다가도 아 휴지 없나 그냥 풀 아무도 안 들어. 근데 갑자기 휴지 이럴 때 약간 심쿵하거든 여자들. 귀가 예민하구나. 귀가, 귀가 좀 밝은 편이긴 해요. 나 타이가 나 좋아하는 줄 알았어. 너 병이다. 그렇지, 뭐하고 늘어져 있는 거야? 저희는 나중에 여자친구 할 때도 이렇게 늘어질 거야? 아니지, 그건 아니지. 텐션이 너무 떨어져 있더라고. 군대 가기 전 여행이냐고 지금. 그러니까 약간 안 그래도 야 이게 남자 둘이 이것도 참 이게 아, 이런 데 와서 좀 요리해야죠. 고기 어떤 거 샀어? 고기? 삼겹살이지. 돼지고기. 삼겹살 이게 칼집이 누가 요즘 아우 그러니까 삼겹살 지긋지긋하지 않아? 캠핑 와서 하는 요리 못 봤어요? 이 정도 뜯고 그냥 뜯어줘야지 내가 사, 누나 그런 거 안 익어. 아 그거를 아니 토마호크 같은 거? 그거를 여기서 먹지. 그래서 그런 거 고기부터를 좀 모르시더라고 요즘 고기를.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 누나 하지 마. 아니 가서 사왔다니까 마트 가서. 어? 어머 엄마 손잡이 자꾸 아 그럼요 SNS 감성. 저런 걸 올리려고 우리가 또 캠핑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만약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오빠 나도 인스타에 이런 거 감성 하나 올리고 싶었는데 맨날 삼겹살 언제까지 삼겹살 먹을 거야. 아, 그래. 그런가? 이거 와인에다 막 부어가지고 이거 그냥 하면 돼? 다 돼 있는 거야 누나? 저 몰라요.
돼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아니 어떻게 굽는지 모른다고? 나 토마호크는 안 굽어, 삼겹살만 굽어. 그냥 불에다 굽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런 감성을 모르더라고. 근데 이게 좀 두꺼워서 어렵긴 하겠다 굽기가. 송은 셰프. 또 영탁 씨 인맥이 또 괜찮더라고. 많이 알아. 셰프님을 많이 알더라고요. 영탁아. 형님. 오랜만이다. 잘 지내시죠? 저 지금 남양주에서 고기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눈앞에 토마호크가 생겨가지고. 토마호크야, 토마호크야. 돈마호크야, 돈마호크. 오, 돈마호크. 다르다. 다르다. 돈마호크가 지금 네 조각이 있어요. 아, 토마호크는 소고기고. 돈마호크는 돼지고기. 난 이날 알았어요. 어. 저도 이날 알았어요. 수제 향이 굉장히 맛있어. 수제 향이요? 우선 프라이팬이 1차 초반에. 아, 프라이팬이. 네. 엄마 같아, 엄마들이 그래서 통화할 때. 옆에 춘진도 넣는 분이 계시네. 옆에 그 우리 누나인데.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홍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돈마호크 요리 방법에 대해 어떻게 잘 알고 계세요? 아, 저는 제가 만든 거예요. 돈마호크라는 이름을. 아, 야. 진짜로? 야. 대박. 멋있어. 어떻게 또 맞춰? 나 얼떨결에 통화했는데 깜짝 놀랐어. 저희 그때 다 놀랐어요. 와, 돈마호크의 창시자한테 돈마호크를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니, 되잖아. 셰프님. 여자친구 정도한테 좀 사랑받고 좀 점수 받으려면 이런 돈마호크 정도 구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마호크 저런 데서도 매력을 느낀다? 그치? 고기 굽고 이런 거 하는 거에서. 추세인데, 요즘 트렌드인데. 그렇긴 해, 맞아. 실전 제대로 배우네, 오늘. 제가 한 2년 전부터 트렌드를 만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본인 야. 자랑 그만하세요. 자랑이 인생 반입니다. 아, 너무 자랑이 좋아요. 나중에 한번 꼭 봬요. 네. 네. 그 보내줄게. 알라뷰 형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결. 아니 어떻게 또 돈 많고 이 마, 나 몰랐는데 돈 많고였네. 그러니까. 형 우리 지금 그러면 해보자 해보자. 됐어 지금 가면 돼. 어느 정도 셔츠가 나가서 좀 예, 이제 좋습니다. 먹을 때 됐잖아 그죠? 이거 추우니까 이거 챙겨. 아 저긴 뭐 다 돼 있구나. 오. 원래 돼 있는 대로 가는 너무 거야. 너무 좋아. 그렇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잠깐만. 어? 이것도 우리가 불 피워야 되네. 불은 또 미리 펴 있을 줄 알았는데 불도 아직 안 폈더라고. 어디로 가는 거지? 준수 씨? 어딘지 모르니까 데리고 갔어야지. 아, 여기입니다. 오빠 이런데 나는 처음 오니까 오빠가 어딘지 알려줘. 왜 먼저 자꾸 나가냐고. 아니 나 밖에서 너무 멀리 소파에 좀 앉아 계시라고. 저, 아니 같이 이동을 해야지. 전에 상황극에 제가 많이 취해 있었어요. 약간 두 오빠들한테 빠져 있었어. 불을 근데 누가 지피는 거지 불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또 해봐. 우리 해봐. 이런 게 다 매력 발산이야. 뭘 자꾸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아니, 잠깐만 어떻게 돼? 여기 불 하나 못 펴? 아니 불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준수 씨 어머나 웬일이야. 아 불을 안 켜봤다고? 저도 부끄럽습니다. 아니 이걸 올 때까지 왜 기다리냐고. 아 저 하려고 바로. 여자친구 오빠 나 너무 추워 죽겠어. 빨리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나 지금 엄마 앉아있어. 불 하나 좀 지펴줘봐. 근데 이런 거를 둘이 해본 적이 없지요? 없죠. 솔직히. 옛날에 또 많이 다녔을 수도 있지, 뭐 캠핑 같은 거. 나이가 또 있으니까. 어, 저 조심해야 돼. 그거 약간 초등학생한테 맡긴 미니 장작도 있네. 아, 무섭더라고. 그래. 아, 진짜 무서워. 나가서 해. 척화제도 있고. 나가서 해봐. 아, 끝까지 열어야 돼? 지금 얼어서 그럴 거야. 아, 부탄가스 자체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서로 믿어야 돼. 됐다. 됐다, 나이스. 됐다. 둘 중에 한 명은 할 수 있으니까 됐다. 불 쫙. 이거 한참 지펴야 돼. 불 붙이는 게 어렵더라고. 빨개질 때까지. 저걸 번개탄에 얹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저렇게 안 들고 있어야 되잖아. 오. 아, 진짜? 그러면. 하기 씨 뭐 알고 지금 돈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망치면 그냥 우리 삼겹살 먹으면 돼요. 그래. 누나 망치면 삼겹살이 나 있잖아. 나 돈 먹고는 SNS 올릴 거. 아, 아. 두 남자가 구워준 돈 먹고. 알겠습니다. 그거 빛깔 플레이팅 다 신경 써줘. 토마토 있지? 야 지금 신났다. 현이는. 아니 약간 감독관 계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하면 나중에 기억이 남지. 여자친구 있을 때.
누나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텐데. 아. 레시피를 또 보내주셨더라고 저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아 나도 해봐야 되겠다. 돼지 기름을 녹여 초벌. 슈 소금 가능해집니다. 아 돼지 기름으로. 이게 진짜 기름 때로. 근데 어쨌든 맛있기만 하면 돼. 결론은 맛있기만 하면 돼. 네. 됐어. 되고 있어. 안 될 게 어딨어. 아, 근데 그 셰프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진짜. 바로 구웠으면 난리 났지. 10분째 불이 안 붙어. 불 붙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막 요리부터 배울. 바람이 안 들어서 그런가? 아, 이 밑에 저걸 좀 받칠 걸 그랬나? 뭐요? 빨리 뭘 해야 되겠어. 아니, 진짜 저러고 있으면 와이프랑 애들은 싫어해서 다음부터 안 따라간다니까. 야, 이날 잘 해본 거야. 우리가 진짜 캠핑 잘 갔어. 수업이 아주 바람이 제대로야. 조금. 와, 형. 안 들어오나 이제. 형 캠핑 좀. 근데 영탁이 형은 또 본 게 있어. 달라요. 영탁이 형은 경험 있어서 그런지 저랑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들어봐. 이렇게 아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가까이 때려서 이빨 때려봐. 아 가까이 때려야 되네. 이거 수업 잘했어. 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네. 됐네 붙었네. 여기 됐지. 붙었어. 오케이. 형 가까이 해야 되네. 나 이거 몰랐어. 가까이 좀 가까이. 너무 신난 거야. 약간 좋은 점 있으신 것 같아. 갑자기 여자친구가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 기분의 폭이 되게 크시네요. 불이 지펴지려면 어떡해? 가까이 숯 가까이. 저런 여친은 싫어하잖아요 원래. 그죠? 저런 스타일은 안 좋아하는 거잖아. 정신 사나운 스타일. 밝은 건 좋은 거 같은데? 밝은 건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전 하고 나니까 나 이제 불은 피울 수 있겠다. 역시 한번 해보니까 아 그 다음 하면 정말 잘하겠다. 불 피우는 건 제가 해보려고요 진짜. 가만히 앉아 있어라. 내가 피우겠다. 야. 대신 너희는 고기를 구워라. 아 이런 데 딱 더 있어 자르지 마 여기 더 있어 자르지 마 여기 기다려 봐요 돈마크를 뜯어먹는 게 저걸 자르더라니까 무행대로 미쳤어 아 영탁인데 저걸 자르더라니 저게 얼마나 이거는 진짜 사고다 사고 아내가 안 익어요 아내가 안 익는다니까. 사실 베어먹는 게 맛있긴 해. 돈마크를 나중에 여기다 구워가지고 뜯어먹어야 제맛이라니까. 돈마크 하나는 나중에 뼈 자르지 마요. 안이 안 익어요. 근데 돈마크는 안이 안 익어도 먹을 수 있잖아요. 레어로. 옆에 삼겹살 자르듯이 이건 안 돼. 배탈 나요. 부쳐 빨리. 바느질을 부쳐. 저거는 김장김치 가위로 자르는 건가 덜 맞는 거야. 그게 생명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하나 찍고. 그러자고 저 뼈가 날아간 거야. 걔가 왜 있겠니? 손잡인데. 나 짜증 많이 났어, 저나. 이래서 신랑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저거는 삼겹살처럼 아니, 뭐야. 돈 마워크랑 부를 필요도 없어, 너무했다. 그냥 삼겹살이야.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이런 거 가지고 뭐. 오빠 제일 어려운 거 해냈어. 아, 손잡이 없는 돈 마워크 올라왔네요. 아, 손잡이가 없다. 손잡이 없는 돈 마워크. 향을 배게 하는 거지, 향을. 향을 좀 배게 해야 되지 않나. 아, 형 잘하네. 나한테 형이 지금 맥가이버야. 일단 1번 초벌 끝. 저 뼈만 남은 거 봐봐. 내 뼈는 그냥 올려놓은 거지? 기피용으로. 지금 넣을까요? 그냥 삼겹살 그래. 굽듯이. 이번에 또 준수 씨가 해보더라고요. 진짜 맛있겠다. 수업을 한 거야, 우린 진짜. 오늘 뭔가 내가 셰프가 될 듯. 나 진짜 인생에서 이거 처음 해보는 것 같아. 아, 이런 걸 고기를 처음 구워봤어요? 아, 뭐 고기는 그래도 자, 구워봤는데 음식점에서 구워보고. 오케이. 올려봐. 네가 올려봐. 아, 너무 좋네. 난 또 뜯어야 제맛이니까. 뭐야. 준수 선배 그거 알아요? 근데 의외로 잘하는데? 절대 잘하는 거 아니지. 점점 잘하고 있는 거. 대박이야. 그러니까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춤춰야겠다, 이거.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또 하다 보니까 재밌게. 그러니까. 나 고기만 하나 먹어봐도 돼? 드세요. 빨리 식기 전에 먹어봐. 선배. 먹었어. 맛있지. 와, 너무 맛있어. 나만 뜯어도 되나? 먹어봐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하나만 줘봐. 다르지? 다르긴 하지, 삼겹살이랑. 형,
우와! 진짜! 와! 진짜 나는 와, 아직 저 같아요. 고기 맛이 와. 안 떠나요. 기름까지 막 기름 와. 와. 저거지 저거 저거 아우. 현희 씨처럼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저렇게. 진짜 맛있더라. 아니 근데 맛있더라. 너무 잘 구워졌어. 저렇게 좌우로 둘이. 흔들면서. 진짜 완전 예술이다. 김치랑 같이 먹어. 우와! 아 너무 맛있어. 어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지? 난 이런 뼈가 좋아. 뼈가 좋대. 너무 잘 구웠다. 뼈에 붙어있는 살이 맛있어. 야,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대박이야. 어, 나 이거 멋있지? 나 찍고 싶다. 이거. 어 형, 어 비주얼 봐. 와 이브 이브 이쁘다. 오. 오. 야 이거는 저 버섯 저기 까야 되는 거 아니야 밑에? 그거 따야 되는 거잖아 버섯. 네, 국물이 나와. 그렇구나. 거기에서 물이 거야? 보이잖아. 아, 그치. 아 맞아. 따서 올려야지. 따서 물이 따서 올리면 물이 소금 조금 네, 넣어서. 맞아. 아까 정작 사진 찍는다는 여자나 이제 사진 찍지도 않고. 아빠 타이밍 뭐야? 난 라면을 잘해요. 준 선배가 봐. 몇 개 드릴까요? 세 개? 하이라이트. 라면. 이거는 안 망치겠지. 아, 저기. 라면 진짜 잘 끓어. 언니 한번 먹어봐요, 나중에. 야, 물을 너무 잘 맞춰. 먹을 거 엄청 많네. 아, 맛있겠다. 아우. 잘 먹겠습니다. 아, 해가 졌어, 이미. 야, 진짜 아니, 오늘 두 신랑이. 두 신랑이 사랑이야. 형 덕분에 진짜. 뭐가 내 많이 배웠습니다, 에헤이. 형. 야, 우리가 또 김준수 아, 씨가 끓인 라면을 또 그러니까, 먹어보자. 내가 살다 준수가 끓인 그래, 라면을 먹어보자. 가문의 영광. 야. 아, 라면이. 진짜 라면 맛있어. 야, 라면 진짜 잘 끓인다. 라면 대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라면이 꼬들하게 보인다, 벌써. 예. 꼬들꼬들한데 말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 라면 다행이다. 그렇죠. 저 라면 진짜. 10개 끓여도 안 불게 할 수 있어. 냄비만 그만큼 크게 돼. 라면 진짜 잘 끓여. 언니 한번 먹어봐요, 나중에. 진수? 물을 너무 잘 맞춰. 라면만 먹어. 라면을 하도 끓여 먹어봐서. 물을 네, 너무 네. 잘 맞춰. 네. 야. 라면 치기 하고 싶은 맛이야. 난 그리고 이상하게 대박이야. 왼손잡이가 뭘 먹어. 맞춰 보는 그게 그래. 희한하게 그게 있더라고. 아, 행복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야, 이거 드디어 마늘 아까 저것도 맛있었어. 야, 이거 에피타이저로 먹어야지. 기가 막히더라. 아, 육개 왜 그래 이거? 마늘. 아니, 우와, 아 진짜 맛있어 육개. 어, 침 넘어가. 먹었어. 저것도 소스가 좋아. 그렇게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었어. 소스 이거 만들었어요 직접? 아니요 아니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넣기만 하면 돼요. 만들어 먹어야 되면 안 먹었죠 저희가. 아, 육회 못 소스를 만들어요. 육회 못 먹어요. 아니 진짜 맛있어 육회. 어 나는 회부터 좀 먹을게. 잠깐만 선배. 어 뭐야? 이거 원래 파. 어 뭐야? 이거 원래 파전이야. 이거 소라 파전이야. 누나 소라 몰라? 파전. 아니 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에이 소라 파전이야. 아, 이거 냉장고에 넣어야 돼? 냉동고에 넣어야 돼? 어떤 거? 회는 냉동. 그치? 거의 냉동실에 놨다니까 사가지고 냉장에 놔야 되는데. 저자들이? 저자들이 냉자들이? 왓! 아 싱싱하게 네. 먹으려고 아니 저희는 회는 냉장 아니에요? 싱싱하게. 아니 여기 나온다. 아니 10분 냉동하고 먹으면 맛있거든요. 포기하고 광어 먹어야겠다. 광어도? 드세요 드세요 라면. 야 너무했다 광어. 광어 전이라고 해야죠. 자식 이젠 늦겠지. 그걸 또 씹어봐. 아 미안해 그냥 우리가 금방 먹을 줄 알았는데 몰랐어 몰랐어 금방 먹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이렇게 지체돼가지고 어떻게 녹여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아, 저게 갑자기 국산이 러시아산으로 변했네 맞는 말이네 나 정태 먹는 줄 알았어 광어 한 점 올려가지고 그냥 상추에 싸가지고 된장 쌈장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내가 해줄게 이제 아저씨 광어를 그게 어떻게 했어? 이제 아저씨 광어를 저렇게 쪼개서 먹어 쥐고 치는 것 같아 전할 때 대구쌀 같아 저거를 쥐포처럼 저렇게 찢어서 먹어야 돼 어우 이 시려 아삭아삭한 맛은 있겠다 맛있다? 그게 아니라 이 시려 보이는데? 뭐 야 이거 얼마나 차 어우 무슨 샤베트도 아니고 아 안 먹어 아 이거 나 맛 없으면 아 잠깐 너무 차. 너무 차. 아 근데 딱 씹었을 때 그 얼음
얼음보다 더 차갑다. 아이스크림보다 더 차가워. 풍치가 있어가지고. 차가운 걸 못 먹어. 전 초등학교 때부터 못 먹었거든요. 풍치 있어?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한테 말하지 마. 하지 마. 걱정된단 말이야. 단 한 번이라도 아이스크림을 선물해줄게. 양 2로 베어 먹는 게 정말 소원이었을 정도로. 아직도 못 먹어요. 아 잠깐만, 오늘 우리가 셋이 이렇게 밥 먹는데 내가 너무 준수라면에 취해가지고 또 한 잔 해야지 우리가 또. 뭐지? 이게 뭐야? 그냥 일반 잔이 아니라 거국적으로 또 한 잔을 잔까지 내가 이거 씻어왔어. 우와. 와. 오. 너한테 또 캠핑 장비가 중요하거든요. 아,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캠핑. 아 이렇게 할까요? 한 번 더 넣으면 돼. 어, 너무 이뻤어. 너무 이뻤어. 너무 좋았어. 와, 너무 이런 거 하나로 어때? 분위기가 그냥 금방 내. 그러니까 이런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그래. 이 하나 차이로 분위기가 업되잖아. 다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건배. 건배. 저런 것도 배운 거지 우리가 또. 그래. 저거 하나로 분위기가 사니까. 어, 완전 살아. 분위기 그래. 완전 살아. 잔 하나로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와. 왜냐면 항상 여자는 조명이 필요하거든. 예뻐 보여, 그리고. 그게 조명. 조명이 예뻐 보여. 네. 어, 나는 이런 모습에 이승영이 빠졌을 것 같아. 귀여워. 정말로. 어, 너무 좋다. 다람쥐 같아. 야. 저는 제이슨 형이 충분히 이해가 돼. 아, 진짜? 그러니까 그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했어, 만약에. 대쉬했어. 만나, 안 만나. 어머나, 어머나. 깜짝 놀랐네. 아니, 바로 대답. 뭐야, 어떻게 말해. 네, 아, 너무 훅 들어오셔서 당황했어, 당황했어. 아무 말이에요, 빨리. 뭐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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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내 누나 성격이라면 만날 수 있어요. 어... 아, 성격? 나도. 저는 성격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아, 깜이. 저 그건 궁금해. 누나 연애했을 때. 네. 나 이렇게 농담하고 이렇게 약간 재밌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야 하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승이가 이랬잖아. 홍영이랑 흙길을 가도 웃으면서 가지. 이야, 멋있다. 왜냐면 날 만나기 전에 100명이랑 소개팅을 했대. 100명의 여자를 만났대, 연애를. 근데 진짜 막 예쁜 여자들도 엄청 많이 만나고 뭐 별의별 뭐 글로벌하게도 뭔데 날 본 순간 아 이거다. 그냥 웃으면 그냥 인생이 맞아 근데 진지한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누군가 즐겁게 갈 수 있게 이거 하나로 그냥 대박. 프로포즈도 받고 그 사람이랑 맞춰서 가니까 내가 인생이 완전 달라졌어. 와 야. 나도 남자 옛날 만났을 때 막 내가 돈 다 쓰고 말했어. 돈도 없는데 그렇게 카드를 줬어요. 돈 안 내면 막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면 괜히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 내 스스로 막 아. 자신이 없었구나. 센 척하고 막 내가 낼게 막 이랬는데 이승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만났던 모든 남자 완전 다른 거. 아 사람 자체를 변화시켜줬죠 진짜. 그리고 진짜 또 이게 명언이 나 너무 생각나는 게 이승 씨가 결혼할 때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걸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 그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안 해 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우면서 약간 마찰을 일으킬 짓을 하지 말자. 어, 그러니까 막 우리가 열 번의 이벤트를 막 해줄 수는 있잖아. 근데 그 싫어하는 거 한 번 안 하는 건 되게 힘들 거거든. 사실. 그게 더 크게 느껴지지. 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옆에서 이승 씨를 보면서 어, 진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약간 그런 거 많이 배워가지고 모든 커플들이 약간 워너비야. 멋있어. 제가 많이 성숙됐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사랑을. 네, 많이 배웠어요. 찐 사랑을. 근데 그런 이승을 두고 여기서 아까비 이러는 거. 와, 너 진짜. 아, 아까비, 준수. 뭐야, 아까비. 아까비. 까비, 까비. 아, 이승 보면 진짜 피눈물을 흘리겠다, 진짜. 결혼, 나이가 좀 있으니까 결혼을 어떤 여자랑 하고 싶어요, 약간? 아, 조금. 근데 저는 누나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나를 웃게 해준다, 뭐 이런 것까지 바라진 않더라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 편해야 돼. 그건 중요한 것 같아. 흔들먹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네, 맞아요. 자, 그럼 성격으로 외모는? 사실 외모가 더 궁금하지. 외모는 뭐 생머리에, 어, 뭐 긴머리에, 뭐 청바지를 입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 진짜? 아, 그런 게 없대, 없대. 합격! 귀여운 스타일, 예쁜 스타일, 뭐 섹시한 스타일, 뭐 청순한 스타일. 지금까지 사귀었던 여자들이 키가 컸어, 작아. 없어가지고 그냥. 아, 그러니까. 저는 아, 특징이 하나 있다. 뭐야? 조금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어려운 건데? 2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중요한 단서야.
큰 키가 큰 분을 때 끌리는 것 같아. 아~ 나도 몰랐는데. 충격 아~ 받은 얼굴. 난 탈락인 거야. 나 포켓거리거든. 나는 오히려 반대로 특징을 잡자면 165 다 미치였어. 야, 다행이다. 둘이 안 겹쳤어. 다행. 전에 165. 나 165 이겼어. 이거는 좀 반대로. 반대, 이거 완전 반대. 그러면 둘은 영원히 갈 수 있어. 아니, 진짜. 인상이 겹치면 안 되잖아. 내가 여친끼리. 너무 이렇게 잘 통했는데 이상형까지 해서 결국엔 의절한 사람 많이 봤는데 이상형이 완전 너라면 둘은. 근데 뭐. 100세까지가. 이거가 뭐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그랬던 것 같은 느낌? 나 근데 솔직히 궁금한 거 있어. 이 직업상 이게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아니잖아. 연예인이고 막 새벽에 뭐 새벽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불규칙하지. 불규칙한데 나 이제 지방 가야 돼. 근데 여자친구 새벽 3시에 전화해. 준수한테. 아, 저 그건 아닌 거 같아. 오빠 어디야? 전화 받아봐. 전화 받아줘봐. 현이야 왜? 오빠 지금 어디야? 나 이제 일 나가. 새벽에? 이제 새벽 아침부터 촬영이 있어서 나가야지. 아니 근데 그럼 새벽이고 나도 지금 나 늦게 자는 거 알잖아. 그럼 잠깐 우리 집 앞에 와서 뭐 얼굴이라도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너무 피곤해. 우리 어제 봤잖아. 아니 어제 봐도 그럼 오늘 또 안 보고 싶다는 얘기야? 오빠 그럼 나 매일매일 보고 싶다는 말 뻥이었어? 진짜 연기. 근데 말투를 좀 상냥하게 해봐. 이 말투만 하면 될 것 같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과몰입. 지금 싸우자는 거지. 헤어지자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안 해봐서 그래. 나도 이런 얘기를 안 해봐서. 새벽 3시에 저를 왜 하냐고 들어가세요. 큰일 나지. 새벽 3시에. 아니 그러면 안 만나? 저는 안 된다. 안 만난다고 생각해요. 못 만나요. 아니 근데. 그럼요. 배려지. 배려. 요즘에는 그랬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맞춰준 적 있다 없다. 있다. 아니 나중에 경험에 의해서 지치는 걸 알고 그렇게 해도 의미 없다는 걸 아니까 지금 존중해 주진 않으면서 어느 한쪽이 맞춰야 된다면 그렇지. 그것을 결국에 나중에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존중해줘야지. 너무 잘 알고 있네. 그런 거 존중만 해주면 상관없죠. 그 어디선가 그 안정환 선수 선배님 안정환 형님 있잖아. 안정환 형님이 결혼하실 때 그랬대. 정말 보고 싶어서 벌금을 한 몇천만 원을 물고 와 진짜? 물고 그걸 그냥 만나러 가셨대. 멋있다. 잠깐 보기 위해서. 와. 아 사랑하면 저런 용기 있지. 사실 나도 내가 그 정도로 진짜로 막 보고 싶어 미치고. 그렇지. 환장하겠으면. 가겠지. 다 포기하지, 다 때려치우고 가겠지. 가겠지. 그 여자든 근데, 남자든 마찬가지지. 맞아. 정말 만약에 뭐 아파, 다쳤어, 무조건 달려가죠. 그럼 나아가서 그런 똑같은 스케줄인데 와이프가. 갑자기 와이프야 이제 결혼이야 결혼이야 이제 갑자기 와서 지금 이제 나오려고 해.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 아기 나올 때 무조건 옆에 있어. 맞아 맞아 나도 그런 생각해. 그럼 타기는 만약에 몇십억이 걸린 광고야. 그거 안 하면 이제 몇십억이 걸린 거. 위약금이라고? 위약금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 손해배상이 20억. 그러면은 와이프도 가라고 할 것 같아. 야, 얘는 그거 가라고 하는데 그래, 작살내고 와. 그리고 갔다 와서 잘하면 되지. 그렇지. 이게 정답이죠. 가! 미쳤어!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또 이승 씨 너무 보고 싶긴 하다. 왜 저러니? 갑자기. 이럴 때 생각날 때 전화. 그래 이렇게 표현해야 돼. 보고 싶을 때 전화하고. 미루면 안 돼. 미루면 안 돼. 괜히 또 옛날 막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 네. 저 지금 준수 씨와 타기 씨와 함께 캠핑장인데요. 질투 씨 불러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요? 좋아한다. 그렇게 되면 저도 그러면은 안 들어가야 되겠네. 이 친구들과 오늘 불타는 이 밤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인생 상담을 하면서. 별로 걱정 안 하시고. 걱정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새벽에 들어가도 걱정을 안 해요. 질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나는 장모님이라 맛있는 거 먹을 테니까 그냥 즐기다 오세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이야. 지금은 이순 씨는 지금 장모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또 저희 밑에 집에 또 계시니까 자주 또 이렇게 잘 챙겨주세요. 최고의 치킨 드시고 싶다 그러면 시켜드리고. 신랑 신랑. 아들이 나들. 장모님을 어떻게 불러요, 이순이는? 장모님이라고 그러죠. 그건 안 돼, 아니 말았어. 그럼 뭐라고 불러요? 나는 엄마라고 그러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장모님한테 그럼 엄마 그러면 장모님은 아들 그러세요? 사위 그러세요? 어? 사위 그러 아니 그냥 이서방 그러시는데 엄마 하는데 이서방 그럼 거리는 아니 그 호칭으로 거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진짜 와. 편안하게 아무 때나 술도 먹고 아무 때나 맞아. 식사하고 엄마처럼. 이게 정말 친엄마처럼 모신다. 이 포인트가 팩트인 거죠. 아니 그럼 장모님과 단둘이 식사해 본 적은 있어? 엄청 많죠 저는. 엄마 막 그래서 저래서 반말까지 하니까 친엄마인 줄 알죠. 어쨌든 보니까 옆에 분들이. 완전 친하시다. 우리가 또 계속 상황극 지옥으로 계속 지금 만들었었거든. 근데 이제 이승 씨한테도 한번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뭔데요? 아니 약간 이제 좀 새벽 5시에 스케줄을 가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나 보고 내려가야지. 날 사랑한다면 내 얼굴 보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승 씨는? 나는 헤어져, 그냥.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내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어. 그치. 아니, 근데 내 여자 입장에서 아무튼 그 얼굴 잠깐 못 부르구나. 아니, 얼굴을 떠나서 내가 지금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입장인데 옆에서 막 계속 그렇게 되면은 그 연애가 과연 건강한 연애일까? 건강이라는 단어가 참 좋다. 제이슨 나중에 제이슨 연애 상담 뭐 그러니까 사실 있으니까 와야 돼 여기 신랑 수업은. 아니 그러면 아까 영탁이는 또 약간 소신이 있는 게 와이프가 출산할 때는 곁에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 막 중요한 그래. 행사가 있어. 근데 내가 출산한 날이 어떻게 뭐 행사를 포기하나 어떻게? 당연히 행사를 포기해야지 돈이 문제야지.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그렇지. 위약금 20억이라고. 위약금이 한 20억이야. 고민 좀 해볼게. 위약금이 무서운 거야. 2초 맞던 거 맞냐? 2초 맞던 거. 안 맞는 건 괜찮은데. 가야지. 있으나 가야지. 출산이 문제니? 출산이 문제니? 아무튼 또 세 분이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언제 한번 또 초대해 주세요. 같이. 그러니까 사실 있으 씨 만나야 돼. 성향이 비슷하네. 우리 한번 또 초대 한번 할 테니까 좀 사랑에 대해서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 나중에 봬요.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위약금이 무섭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위약금은 무서운 거야. 영탁 씨보다 어리거든요. 근데 형님으로 착각한 거야. 자기가 말하니까. 형 같아. 저도 너무 놀랬던 게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이라고? 저랑 저 친구더라고요. 호랑이띠죠, 호랑이띠. 예, 예. 둘 다 형이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아니 근데 우리가 좀 이게 분위기도 후끈후끈 됐고 캠핑에 사실 또 노래가 빠질 수 없잖아요. 노래? 아, 이런 데서 무슨 노래 해야지?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지. 무슨 노래 불러줘? 너 집에 안 가? 만약에 나중에 사랑하는 여자가 앞에 있어. 노래 안 해줄 거예요? 제목이 뭐야? 사랑하면? 서로를 알 수 있어. 현이 누나한테 바칩니다. 아, 나 전화에 너무 나 공감했어 진짜. 올해 모든 행복을 다 썼어. 행운을. 눈을 감아도 보여. 나 좀 부르지. 그대는 나만의 천사. 넌 어느 별에서 와 어느새 내게 내려온 거니. 넌 내 마음 대충 불러달라는 건데 너무 잘해준 것 같아. 모두 다 이해해주는 천사. 너무 되게 부끄러워. 너무 잘 불러주니까. 내 감정 절대 거치다냐. 사랑하면 서로를 알 수가 있어. 엄마의 상대가 더블 싸야 준수 씨 앞에서 코앞에서 붙는데. 아, 너무 힐링이야. 순간 마법에 콘서트 온 것 같았어. 내 심장은 멈춰서 당신만을 사랑해. 그대만을 위해서 살겠어. 너무 축하다. 그대만을 위해 살겠대. 너무 좋다. 근데 너무 너무 막 고퀄로 불러준 거 아니야? 2절까지 그냥 들으면 안 되나? 근데 막 노래 부를 때 막 눈을 이렇게 막 쳐다보고 이래요. 누나한테 불러드린 거니까. 아, 그래. 네. 눈을 계속 보니까 막 부끄럽더라고. 그때는 막 진짜 그런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그리고 뮤지컬 보러 가나 봐. 그렇죠. 무대에서 막 그 뮤지컬에서는 막 더. 그러니까 막 그게 막 관객들이 눈 마주치면서 막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저는 아주 두 분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제가. 웬 호강이야. 웬 진짜 호강. 사랑 노래로? 나는 패닉.
영탁 씨가 우리 트롯만 부른 것만 봤잖아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가수는 노래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콘서트였어. 난 그저 농할 뿐이었지. 저 멀리 가까워오는 진짜 왔다고?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오 그대여 너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어마어마하다. 녹더라 녹어제 그대여서 고마워요. 야 진짜 예. 어, 나 형 트로트 아닌 거 처음 들어봐. 저 이거 노래가 너무 완전 뭐 프로포즈 송이죠 뭐. 집안이 싫어지는데? 밤새도록 뭐 술 먹고 놀고 싶은데? 야. 그럼 저거 뭐야? 실내 서핑 한 거 할래? 어딘가에 있을 그녀를 위해 건배. 건배. 아, 나 오늘 괜찮다 진짜. 야, 정말 생각난다. 수업이 아니라 진짜 호강하고 왔네. 호강하고 왔어. 아, 누나 덕분에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뭘 배웠나요? 네, 불 이제 딱 피는 법을 알았어요. 네. 정확하게 이번에. 네. 그리고 타기는 손잡이는 건들지 말자. 고기 고기. 와, 그거는 아, 진짜 나... 되게 큰 실책이야. 아, 네. 그리고 좀... 준수랑 있을 때는 회를 얼리지 말자. 이런 거. 아, 코치가 있으니까. 우와. 여기 어디야? 아 눈이 왔습니다 저날. 우와. 여기 어디예요? 아 우리 집이에요 저기. 진짜, 산 위에. 진짜로? 별장인가 봐. 이야. 이사 가셨어요? 저기 어디에 너무 좋다. 저 집이야? 어머 나 세트장인 줄 알았어. 아 집이 저 정도는 돼야 되잖아. 해외인 줄 알았어. 딴 집 저만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산 꼭대기에 집 있는 거 처음 봤는데. 오랜만에 딸애하고 겨울 방학을 함께하기 위해서 왔어요. 한 3년 만이죠 거의. 왜냐면 계속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겨울에 함께 같이 못했었고 스키도 같이 타고 뭐 눈도 좀 보고 바닷가도 좀 보고 그래서 겨울 방학 같이 보내려고 왔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 용평. 용평? 내가 용평 자주 갔었는데. 수영을 먹읍시다. Can I have milk? 이걸 넣어둘까? 여기다 넣어야지 원래 그 시리얼인데. 아 나는 과자 먹고 우유 따로 먹거든. You're so weird. 근데 확실히 딸 옆에 있으면 표정이 바뀌네. 그러니까. 그죠? 무장 해제돼 무장 해제 표정 해제. 너 그걸로 충분해? 배 안 고파? Can I have getam hurai or like something? 요리는 언제든지 해주신다 진짜. 반숙 완숙. Sunny side up. 오. 이런 아빠 없지. 아, 한 손. 오, 한 손. 아... 연륜이 보인다. 그래. 아빠도 먹을까? 그래도 계란 후라이는 두 개는 해야지. 섭섭하지 않냐? 나는 그 안 뒤집어. 아빠도.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저렇게 요리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다정한 아빠네. Thank you. 야, 이거 이쁘다. 이거 찍는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엄청 뜨거울 텐데. 오케이. 아빠는 원샷. 와. 아. 오케이. 아 저렇게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이쁠까. 아니야. 이걸 먹고 주문지를 가자. 주문지를 가서 오늘 저녁 먹을 거를 장을 먼저 보고 올라오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빠가 놀랄만한 메뉴를 준비했어. 어머나. 네가 아주 좋아할 만한 것들을 딱 보고 가서 결정해서. 그러니까 뭘 해주겠다는 거야? 불고기, 어? 덮밥류랑 우동류. 그다음에 하나는 다진
회무침. 어머 저 뒷정리 하시는 거 봐봐. 와 저거는 성격인데. 와 준수랑 비슷하네 또. 깨끗하고 그런 거. 저... 저 주방은 주방은 아예 가질 않아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와이프가 할 게 없어서 너무 좋아. 최고의 신랑이다. 최고의 신랑이죠. 야 진짜 깨끗하다. 오케이 끝. 와. 가자. 초초초초초초초 추워요. 와. 와. 아빠는 겨울방학 때 뭐였어요? 아빠 겨울방학 때 뭐였냐고 옛날에? 아빠 어릴 때는 스케이트만 탔어. 신발이 있었어? 스케이트가 있었지. 스케이트 세대지. 응, 날 때. 아빠가 주로 어디서 많이 탔냐면 논에다가 물을. 맞아. 아 진짜로? 논밭에 스키장을 만들었어. 진짜? 어, 그래서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러 다녔어. 어, 나 나이 차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갑자기 저거 보고 확 세대 차이 느껴졌어. 아, 그럼 뭐 시골 가면 썰매도 썰매라고 알아? 아, 이렇게 썰매 의자 앉아갖고 이렇게 예, 이, 이거 이거 그거 어떻게 하래 이거? 아니요 그 옛날에 그 한국 학교 다닐 때 사회인가 그거 할 때 거의 사진만 나와 있었어. 팽이 놀이 그런 것도 나와 있었어. 아 전통 놀이로 본 거야? 자 부대자루가 뭔지 알아? 그냥 부대자루 모르지 뭔지? 뭐야? 약간 비닐로 같이 생겼어. 그거를 깔고 타만 듣고 내려오는 거야. 나오네. 맞아. 와. 나도 그때 저건 어렸을 때 탔었어요. 비료포대? 저런 데서. 어, 비료포대. 눈두렁에서. 근데 저게 탄력 받으면 진짜 잘 나가요, 저게. 진짜 빠르죠. 어. 저게 단점이 있어요. 뾰족한 돌에 똥침 한 방 맞으면 죽습니다 타고 내려와서. 하여튼 비관적이야. 비관적이래. 나이 애기 때 그 거기 위에 산 거기서 내가 그 썰매 타고 내려온 적 있어. 애기 때. 아빠 어릴 때는 그런 걸 놀 게 좀 많았지. 빨강 플라스틱 썰매 타고. 근데 저 때가 재밌었지. 그치. 아빠가 몇 살 때 데뷔했지? 아빠 고3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19살 때 만 20살 때 데뷔했지. 그리고 그냥 아빠는 음악... 할아버지 뭐라고 안 했어? 할아버지 제사나 집안무에 못 갔어. 아... 에? 창피하다고 할머니가 안 듣고 갔어. 아 진짜로? 아... 맞아. 그리고 아빠 그때 이 펑크 머리라고 아빠 때 유행하던 아빠 머리 길다고 하지 않았어? 뒷머리 길고 이제 앞머리 띄우고. 저 눈이 많이 올라가셨네 저신에. 아니 저 낮이라 눈이 부셨는데. 부신 거죠. 맞아. 락커라는 그 어? 나팔바지에 어? 그 켄터키 구두. 뭔지 알지? 텍사스 구두. 텍사스 구두. 어, 알지. 딱 쓰고 뒷머리 딱 어? 길고. 아빠 이게 아, 목걸이야 귀 뚫었잖아. 어 귀 어, 그때 당시 귀 딱 뚫고 어? 너무 멋있었잖아 앞서가지고 보이조지 같은 어. 그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집안 모임 못 가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 아빠 때문에 그랬어. 자 그래갖고 17살 때부터 아빠가 노래로 전국을 맞짱을 뚫어다녔다. 이야 아빠 딱, 가서 노래했어? 아빠 1등 했지. 가서 디퍼플 딱 솔드 오브 포츠만 부르고 금발 치딱지 나이 봤을 때 그 도금이더라. 도금도 아니고 플라스틱이더라고. 금 플라스틱. 그런 거 딱 불러서 전국으로 아빠가 노래로 맞짱을 들어다녔지. 아~ 근데 아빠 처음에 데뷔했을 때 무슨 밴드 들어가 있지 않았어? 아빠가 처음 부활이란 팀에 김태현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희아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게 된 거야. 그 저 원이 현이 막 이름에 희 들어가면 난리 났었잖아. 그때 이후부터는 말 안 할게. 그냥 자료 하면 그냥 네가 알아서 인터넷 찾아봐. 야~ 아빠가 네이버로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지 않아? 노트북 보면 다 있어요. 정리 싹 해줬어. 아빠의 그 위대한 아빠의 그 과거를 네가 한번 이제 위대하다고? 음악 쪽으로만 봐. 다른 거 보지 말고. 음악 쪽. 뭐 사생활 쪽으로는 보지 말고 음악 쪽으로만 봐. 사생활은 알아보지 말고 아! 인터넷. 아, 아빠의 명성만 인터넷으로 검색. 아니 영등 검색이 뜨잖아. 근데 저런 걸 딸이랑 서슴없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다. 맞아. 원이야 우리가 지금 저기부터 갔으면 좋겠어. 어디? 도깨비 촬영지. 바닷가? 어. 저 유명한 데잖아요 또. 아 저희가 사진 찍으시려고. 어 멋있다. 인생샷을 보면서 우리 둘이서 한번 찍자. 내가 사진을 더 잘 찍어. 와. 너무 예쁘다. 도깨비 이거 찍어야지. 이거. 도깨비. 이거.
나 근데 도깨비는 안 봤어. 아, 날씨도 좋다. 오, 날씨 좋았어요. That's so pretty. 처음 가신 거야? 네. 야, 멋있다. 부러워. That's so pretty. 아니, 우리 어릴 때 아빠랑 단둘이 바다 간 적 있어. 없잖아, 솔직히. 여기도 예쁘다. 어,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네가 찍어서 아빠 보내줘. 오케이. 엄청 많이 찍을 거야. 둘은 참 케미가 좋네요. 예쁘다. 따미기. 야, 좋다. 네. 어? 좋아. 아, 뭐야. 이승철 씨가 활짝 낀 거야. 선이한테 이렇게 대롱대롱. 아유. 멋있다. 눈이 오니까 예쁘다. 춥지도 않은데. 이야. 아, 부럽다, 진짜. 누가 잘 찍나, 인스타 사진? 인스타 누가 더 잘 찍나? 인별 감성. 아빠, 내가 먼저 찍어줄게. 너무 기대돼. 좋네, 아주 좋아, 좋아. 아, 뭐야. 자켓 포스터야, 뭐야. 뭐야. 진지하게 뭐야. 형은 저쪽 얼굴이 자신있나 봐. 꼭 저기 가네. 아, 따라 파세요. 저렇게 진지하게 돼요? 어우, 진짜 민망하다, 진짜. 앨범 포스터도 아니고 지금, 와. 바로 나오시네. 오케이. 오, 예, 좋습니다. 좋아. 아, 내가. 저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 차라리 저렇게 좀. 그래, 인간미게 찍어야지. 보름이.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아버님 봐, 아버님. 봐, 다리 봐, 다리. 아빠는 애정을 담으니까. 아, 저 다시 한 번 더. 저 등대랑 딱. 요즘에 또 저거 잘 찍어줘야 돼. 아이들한테 그래야 칭찬받아. 사진기사님 같죠? 아, 이게 길어 보이네. 아우, 1, 2, 3. 아우, 예뻐. 오케이. 맞지? 이따가 인스타그램 폴 해야지. 그러자. 사람들이 누가 더 좋아하나 보자. 그래, 그래. 그런 거 좋다. 형 잘 찍었는데요? 오, 엄청 잘 찍으셨는데? 오. 아, 부럽다, 진짜. 되게 다정하다. 그리고 아빠랑 되게 친해 보인다. 형 저렇게 앵글 속에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좀 뭉클뭉클하죠? 그쵸. 아. 언니야. Yes. 여기가 도깨비 촬영지잖아. 응. 공유가 좋아, 내가 좋아. 미쳤나봐. 미쳤나봐. 공유도 잘 몰라. 공유를 몰라? 공유를 모른대. 제 센스 있다 모른 척하는 거야. 너무 날치해가지고. 한국 최고의 훈남 배우가 있어. 훈남이 뭔지 알아? 잘생긴 거 아니야? 훈훈하게 멋있는 잘생긴 남자. 오케이. 키 180, 190 될걸? 엄청 크네. 되게 잘. 아빠가 좀 이따 저거 보여줄게. 그래서 아빠는 좋지 않니? 되게 집요하다. 모르겠어? 아빠요, 아빠요, 아빠요. 그냥 하초코나 사주세요. 하초코나 뭐? 하초코나 사주세요. 그냥 하초코나 사주세요. 얼렁뚱땅, 얼렁뚱땅. 얼렁뚱땅. 내가 볼 땐 100% 알아. 100% 알아. 고유를 모를 리가 없지. 아우, 바다 이쁘다. 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지? 아버지. 야, 여기가 너 어릴 때부터 다니던 주문진 시장이야. 알지. 기억나지? 알지. 가서 오징어 순대 먹고 전복. 바다 보면. 오! 오! 아, 맛있다. 엄청 크다. 그런 말이야. 오징어가 저렇게 커. 맛있겠다. 여기가 뭐냐, 우리 다녔던 데 여기야. 나 어릴 때부터 거 먹는. 이모! 단골집! 짜잔! 오랜만! 아, 진짜 반가워하시겠다. 네. 어머. 야, 인사해지, 할머니. 얘가 이렇게 컸어. 13살이야. 얼마 많이 컸어? 네. 야. 외국에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들었어요. 되게 많이 컸네. 모르지, 이모 모르지? 애기 때 왔어. 여만한 때부터 3살 때부터 한대. 언니가 한 3년 만에 여기 같이 온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확 큰 거 느끼지. 네, 안녕하세요. 네, 그죠? 많이 컸어. 이모. 어머. 원이 커가는 걸 다 같이 보네요. 저 이모, 오늘 이따가 내가 얘 뭐 저녁을 해줘야 되는데 회가 뭐가 좋을까? 이거 도다리 올라갈까 그냥? 도다리 그거 살, 이게 살 따줘도 되잖아, 이것도. 도다리, 우리 거 도다리죠, 차라리. 회가 많이 없다, 이제. 야. 야, 얘 진짜 끝났네. 사진 찍으러, 와. 얘 코가 이렇게 쌈 났어. 오징어가 저렇게 커? 아, 저 오징어 회 진짜 맛있는데. 물 쏜다, 이제 봐라.
오징어 봤어? 아유 오징어. 오징어 실하네 실해. 오 봤어? 야. 와 맛있겠다. 야. 오우 맛있겠다 맛있겠어. 오우. 일로 와봐. 이거 먹어보자 언니야. 뭐? 오 맛있겠다. 도로 톡톡 터지잖아. 이것도 맛있지 않나? 이거 열기. 기억나 이거 뭔가? 먹었던 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저 도로묵 알 터질 때 진짜 맛있는데. 이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도로묵 옛날에 이거 먹으러 이모지가 많이 왔었다. 응. 겨울만 되면 그때 타러 왔다가. 어우 맛있겠다. 아직 안 됐나? 어우 와 맛있겠다. 엄마, 아빠 그거 알지? 엄마, 아빠. 아, 똑같아. 똑같네. 진짜 친구 같다. 와. 와, 아, 저거 봐, 저 알지? 야, 살. 아. 도루묵, 도루묵. 어, 저 자리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형, 원희가 뭐 생선 못 먹는 건 없어요? 다 잘 먹어요? 아, 도루묵을. 처음 봤어요. 알이다. 어. 우와, 딸부터 주는 거 봐. 뼈도 씹어 먹어도 돼. 어, 잘 먹는다. 떠서 맛있다. 전에서 바로 먹으면 너무 맛있을 끝나지? 것 같아요. 진짜 맛있네. 아, 맛있겠다. 아니 또 헛갈린다. It's so good. 맛없으면 반칙이다. 아, 그치. 야, 잘 먹네. 거의 몇 마리를 먹네, 언니가. 맛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야. 오, 너무 맛있겠어. 아, 기가 막히죠. 가야겠다. 잘 먹네.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다. 다 없어졌네. 올게요. 가자. 나 얘 문 닫다. 나 해줄 수 있겠어? 너 안 되지. 아니 저렇게 시장 같이 다니고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저녁 거리를 맛있게 해 먹고. 와. 야. 이렇게 가지. 예. 야 오늘 날씨 때가 되게 좋다. 와. 야. 이렇게 가지. 예. 야 오늘 날씨 때가 되게 좋다. 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던데. 요즘 다시 스키가 유행인 것 같아요. 네, 애들 많이 시키더라고. 미혼들은 스키장 보면 설레지 않아요? 옛날에 저런데 헌팅 많이 하고 이러는데. 진짜 많이 갔지. 야, 우리 옛날에 너 그런 거 안 해봤어? 스키장 가면 설레지 않아? 뭐 폰팅. 콘도팅. 룸. 아, 그치? 폰팅. 아.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다른 룸에 전화해가지고. 몇 호, 몇 호, 몇 호. 두 분이서 좀 보여주세요. 진짜로? 703호, 705호야 봐. 대박. 삐, 뽀, 뽀,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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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야, 누구 왜 전화 와?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받아봐, 언니야 받아봐 빨리.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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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아, 여보세요? 아, 저희는 저기 옆동에 놀러 온 사람인데요. 어? 여기 혹시 아까 보니까 여자 세 분이서 놀러 오신 것 같던데. 여보세요? 네. 아, 어디 가셨어요? 아니, 혹시 그... 세, 저희 세 명입니다. 몇 명, 몇 명, 몇 명. 예. 와, 저희도 세 명인데. 아니, 식사는 해도 돼요? 엄청... 술 있다고 그래, 술 있다고 그래. 저희 술밖에 없는데요. 어? 아, 그러면 술 갖고 오실래요? 저희가 안주가 좋은 게 있는데. 저희 부부 가라고? 어머 미쳤나 봐. 저희가 갈까요? 아, 저희... 제가 여자방 가격이 좀 그래서. 문 열어놓을게요. 아, 문 열어놓을게요. 진짜? 와, 진짜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없어. 말을 거는 거 대박이다. 이게 낭만이야, 낭만. 그래서 막 스키복 얼마나 예쁘게 입고 가는데, 그럼. 스키 못 타도. 옛날에는 또, 지금은 헬멧도 쓰지만 옛날에는 선글라스 하나만 딱 꼈어요. 아~ 야, 어떻게 탔는지 몰라. 나는 마스크 쓰고 고거 있으면 그렇게 헌팅이 들어왔어요. 근데 버스는 즉시 이제, 아이, 타세요. 블루투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진짜 친구 같다. 아빠 노래 들어봐. 풍경화 소리. 네가 좋아하는 들리나? 거. 어떤 거? 네가 부르고 싶은 거. 내가 앨범 레코드판 있다. 야. 그때 샀잖아. 내가 걸어가니 아. 이 거리에 좋다. 좋다 이거. 아빠가 히트곡이 너무 많아서 그 또한 좋을 것 같아. 할 얘기 많을 것 같아.
아빠 거부터 볼까? 야, 아빠가 가수니까 좋네. 너 누가 제일 좋아? 가수 중에? 별로. 아 근데 자기 노래를 자기 왜 이렇게? 아니 저게 틀은 건 아니고요. 우연히 나왔어요. 우연이죠? 네. 아들? 아들 좋아해요. 아들. 아들? 오. 아빠가 말고 아들. 잘 없네 원희도. 그지? 아빠 노래 좀 좀. 아 BGM 롤링 인더 딥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빠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키워? 지금은. 와. 그렇지. 그렇지. 어. 그 스키장에 도와주는 사람이 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이제 근데 비상, 둘이서 호환할 수 있어요, 무전기 같이. 아~ 오토바이 탈 때도 저거 하잖아, 연인끼리. 아~ 블루투스, 블루투스. 저런 장비가 있구나. 아, 너무 신기하다. 오 예, 오. 아, so windy. 야, 가보자. 오, 형 멋있다. 형 이게 3급자 코스죠? 네. 와, 멋있다. 와우, 재밌겠다. 와! 아, 아래보다 확실히 춥다. 와, 되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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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스 엄청 기네요. 와! 와! 스키장 가고 싶다. 오! 저거, 저거, 저거. 아,